우리 보훈단 청소년단 노래 읽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합니다. 자, 촬영. 자, 큰 박수 부탁합니다. 인사.
뭐야? 안녕하세요.
자, 엄마들은 엄마들 뒤로 치면서 애들만 맞고 자, 보관 엄마들은 차렷 수고하셨습니다. 김혜 자, 우리 애들은 엄청난 거 한잔 하는 게 자, 한 잔해. 너도 한잔 하는 거야. 너도 한잔 하는 거야. 자, 딱 쏘봐. 자, 지금부터 지칠 때까지 먹자 이랬다. 너무 기뻐.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부모단, 그 다음에 동포단 선생님이 부모들한테 복수를 줍니다. 아, 출시하면 안 돼요. 자, 우리 법률단, 그 다음에 있는 법률단, 선생님단, 노래 끝나기 전에 봉투에 넣어주세요. 옛날 선생님을 그리셨습니다. 그리고 또, 참고로, 뭐, 우리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복대에 좀 넣어주시죠. 제가 TV에서 왔거든요. 차비 같은 거 많이 넣어주세요. 자, 준비하시고. 네. 한 잔에, 한번 하자. 한 잔 다 하자. 알겠지? 자, 기대를 하겠어. 내가 초대했으니까 기대를 하겠어. 자, 준비해. 자, 한 잔에, 발사! 아
같이 율동해주신 우리 희망당하고 어린이들하고 박수 부탁합니다. 자, 차렷, 우리 어린이들 차렷. 사실 그 양정 교당의 미래입니다. 맞습니까? 네! 네. 우리 애들이 사고만 치면 숫자가 되는 걸 알고도 계속 한 잔만 하면 아마 안 들어오겠죠, 나중에. 자, 차렷. 자, 우리 각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부끄러워. 네.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세 명. 저준이 할까, 소개? 됐어. 우리 이선이. 자, 월급 선생님이 하고. 자, 우리 주연이 소개. 저는 이주연이고요. 원 아카데미에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주연입니다. 너 할아버지 마시오. 집에서 열심히 할머니 도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정각고장에 있는 정윤이라고 합니다. 엄마가 누구시지? 정각. 숙소 공간 유치원에 아버지. 아버지. 우리 조각 이 보니까 내 할머니 사랑해요. 소개,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참고로 분명히 성씨는 배십니다. 근데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. 이 사람 잠깐 뭐 운전 모시고 다니 대장님 때문에 모시고 다닌다 하트만. 예, 알고 있습니다. 자, 차렷. 자, 이 친구들한테는 용돈을 주겠습니다. 왜냐면 외신이기 때문에. 자, 일단 수고한 만은
아,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또 나오겠네. 다음 주 일요일 안 나와? 몰라. 뭐나? 몰라? 자, 아저씨가 지금 많은 자리를 딱 보이고 있거든. 다음 주 일요일 날 나와 안 나와? 부장을 딱 들고 있거든. 이런 얘기 몰라요? 자, 부장이야, 부장. 다음 주 일요일 나와 안 나와? 부장. 다음 주 일요일 나와야 안 나와요? 나온다고? 나와? 다음 주 일요일 날 나와 안 나와? 야. 다음 주 일요일 나와 안 나와? 부장인데? 서울이세요. 부장인데? 생각해 봐 다시. 다음 주 일요일 나올 거지? 다음 주 일요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? 자, 다음 주 일요일 나와야 안 나와요? 크게 크게. 자, 다음 주 일요일 날 꼭 나온답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사실 저항은 간단합니다. 주문 옵니다. 주문 오더라고요. 주문. 자, 지금까지